온라인에서 강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익을 소소하게 얻고 있다가 오늘 파이널 강의 공지를 보고 좀 더 많이 벌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고요. 수강을 하고 지금 현재 쿠팡 로켓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사무실에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시간에는 포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밤새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포장을 직접 하지 않고요. 초반에는 직접 하다가 이제는 3PL이라는 다른 외부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고 있어요.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쿠팡 로켓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다른 온라인 마켓에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 5시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4, 5시간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또 내 시간을 가지면서 얻는 수익으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걸음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쿠팡 로켓 이외에도 또 다른 다각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는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는 싶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좋은 강의들, 좋은 기회들을 통해서 일단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혼자 하기엔 어렵지만 강의 들으면서 강사님, 그리고 여타 다른 강의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랑 협력해서 같이 한다면 내가 혼자서는 용기 내지 못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나도 하고 싶다, 부럽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큰 수익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 내에 제가 할수 있는 노력에 비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느리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